안녕, 블랙. 안녕, 수환. 아픈 손이 어디야? 배 안 고파? 아침 훨씬 지났는데. 몇 시야? 빨리 먹어. 그래, 그럼. 장난치지 말고, 늦었어. 오늘 아무데도 못 가.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있기 싫어? 그렇다고 할 일을 빼먹으면 안 되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그래, 그럼 서둘러서 일부터 하고. 하고 뭐? 나는 그냥 서둘러서 밥 먹자는 건데. 수환아, 일부터 하고 뭐? 뭐 하자는 건데? 응? 빨리 먹어. 응? 늦었어. 빨리. 갈까? 늦었는데. 겁먹지 마. 난 쫓겨나면 더 좋아. 어젯밤 승환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방으로 올라가! 준비하고 빨리 내려와. 그래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진행 중인 일 마무리하고 결혼할 겁니다. 일? 그래야 마음 편히 승환이와 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내가 허락을 못한다면? 지난번에 집에서 뵀을 때 이미 허락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회의가 있어서 그럼. 회사에 가면 반가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지원이 선후건설 사장이 됐다고요? 내 회의만 손든 사람 누굽니까? 누구야? 손든 놈들 당장 자리 내놓고 나가. 나 선우그룹 회장이야. 인사권 나한테 있어. 니들이 감히 날 해임해? 이봐요, 민 회장. 당신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야. 배임 횡령. 그 돈 나만 먹었어? 내 돈 안 받은 놈 있으면 나와. 선우그룹 회장 나 민선재.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 줄 알아? 그 죄를 덮기 위해서야.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억울하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큰소리쳐. 쫓겨나서 한 놈이라도 밖에 나가서 허튼 소리 짓거려봐. 당장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선우건설 차지원 사장 인사하러 왔나? 해봐. 축하해. 내가 없는 동안 내 자리를 하나 뺏었군. 하지만 넌 여기까지야. 어떻게 나왔어? 무슨 죄를 들쳐서든 날 다시 넣어봐. 난 또 여기로 돌아올 테니까. 차지원, 날 죽이고 싶지? 나도 이제 마찬가지야. 너부터 시작할 거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내가 만약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너야. 날 왜 죽이는데?
날 건드린 실수! 난 네 아버지를 쏘지 않았어. 선재야,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백은 너하고 똑같은 놈이야. 차치원. 날 죽일 거라고 미리 경고하지 않아도 돼. 우린 이미 원수가 됐어. 민선재, 내가 기쁠 때 넌 분하고 화가 나지. 네가 화가 나고 분해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나는 기뻐. 그게 바로 원수야. 그래, 네가 더 분노하고 억울할수록 난 더 웃을 거야. 그리고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차대님. 민선재. 차지원 다음 차례가 네가 안 되려면 조심해. 미친 자식. 아우씨. 알아봤어? 민선재 대신 윤마리 이사장이 들어갔대요. 뭐? 매스컴은 다 막았는지 잠잠해요. 고 대표 꼴가닥 넘어갔어요. 왜요? 살짝 쇼가 섞이긴 했는데 차지원 씨 기사 보고 충격을 받긴 좀 받았겠죠. 나도 놀랐는데. 기사라니 또 무슨 일 있어요? 아우 깍쟁이. 여튼 축하해요. 우와! 인정 못해? 블랙이하고 너하고 결혼? 이게 무슨 강아지 야옹하는 소리냐고. 백은도가 네 아버지면 블랙이가 사위? 원수가 장인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완전 빼박이잖아, 빼박! 블랙 무슨 병인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건 알기에.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썼겠지. 무통 할 수 있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블랙 살렸잖아. 다시 한 번만 살려줘. 어? 내가 잘못했어. 반말하고 그런 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안 그럴게요. 팔다리 다 못 써도 좋으니까 살려만 줘요. 어? 이러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미 늦었어. 부터. 여기 혈관이 주변에 있는 멀쩡한 뇌를 누르고 있어. 이렇게 부푼 만큼 혈관 벽은 얇아졌고 풍선처럼. 여기서 더 커지면 언제 터질지 나도 장담 못해. 수술은? 안 되니까 5년 만에 나타난 거야. 죽기 전에 끝낸다고. 게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더 나빠졌어. 지금 잘못 건드리면 우리 블랙이. 지금이라도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마음 편히 살다 가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잖아. 아버지의, 여동생의, 애인의, 회사까지 한 집안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놈들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게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넌 왜 또 하필 백은도 딸이냐고. 왜?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하지 마. 그럼 또 열어볼라. 블랙 어디야? 고성민 대표? 형제님,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다면 뭐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선재 백은두를 잡을 수 있는 증거? 단서? 내가 당신 뭘 믿고? 말고 차지원을 믿어봐. 민선재 백은도를 아는 사람치고 이곳에서 성한 몸으로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지원은 싸움이라도 잘했죠. 그 몸으로? 어, 취요. 왔어. 차지원이 서진탁 며느리를 시도했던 거야. 귀찮은 놈. 서진탁 이 막어. 똑방에 쳐넣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무슨 이상한 동영상도 받은 것도 같고. 윤마리 씨가 모든 접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어디 있어? 변호사 선임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서겠답니다. 선우건설 주가 조작, 선우재단을 통한 불법 비자금 세탁, 차명계좌로 선우캐피탈 주식 매매한 혐의 전부 민선재 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계획적으로 이혼 요구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윤마리 씨! 이게 잘하는 짓인지 민선재가 도박 리스트라도 꺼내면 어쩝니까? 윤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겁만 주고 끝내자. 그래서 겁먹을 놈이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최현님, 아드님 관련 도박 관련 리스트 복사본 의사당에 뿌려드릴까요? 총장님은 돈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어. 마리를 건드려?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제대로 값을 치르고 거래를 해야지. 이 무슨... 백은도. 이건 네 거야. 도박 리스트. 이 정도면 충분히 값은 치른 것 같은데. 아. 결혼 기사 봤나? 그걸로 내 허락을 대신하지. 기분 좋은 날인데 술 한잔 해야지. 어때? 자네도 오랜만에 친구하고 한잔 할 텐가? 10살 때부터 친구였다고? 어릴 때 얘기 좀 해보지 그래. 글쎄요. 떠올리고 싶은 좋은 기억이 없어서요. 그때 얘기를 하면 제 아버지 기억이 나서요. 낚시를 참 좋아하셨죠. 생각나지? 민혜자, 기사 봤나? 차지원 군이 내 딸과 결혼을 한다네. 자식이 둘이 됐어?
술 좀 깨고 오죠. 결혼이라니 제정신입니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나. 나 좋아하나? 왜 자꾸 쫓아다녀? 가던 길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교도소에서 죽었어. 다음은 누굴까? 백원도 조심해. 널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가던 길 가. 주인 없는 방에서 뭐 하시나? 선재가 시켰어? 뭐야? 방범장치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지도를 놓으시든가. 죄송합니다. 아까 가져왔던 물건 회수하느라고. 그럼 불을 켜고 찾지 그랬어. 아, 술이 확 깨네. 다시 시작하기 늦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보죠. 모리노사 입찰 서류 보는 동영상 이제 그만 돌려주시죠. 그건 5년 전에 이미 돌려줬잖아. 영원히 삭제란 말입니다. 차지원 손에 들어가기 전에. 자네나 만년필관수 잘해. 나 위협하려다 괜한 덜미 잡히지 말고.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게 공개되면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 살인죄와 협박에 의한 살인방조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에? 자네가 날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나? 난 내 죄가 드러나도 돈이 있어. 돈이 날 다시 구할 거야. 어쩌면 자네는 달라. 미천없이 장사했으니 주인에게 다시 뺏기고 죄만 남겠지.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날 적으로 삼지 마. 자네가 검찰에 끌려간 것도 차지원 때문 아닌가? 난 이미 면죄부를 받았어. 차지훈이가 날 살인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도 내 딸과 행복할까? 차지훈이는 자네가 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싶을 거야. 왜? 내 딸을 위해서.